그래서 회원이 기초회화 CA5입니다. 자, 보니까 뭐 사과하고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안 괜찮아 아파 죽겠어 뭐 이런 거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미안한 일이 있으면 I'm sorry. I'm sorry. 그죠? I'm sorry.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건 일단 얘는 뭐를 줄여 쓴 거다? I am.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다? Sorry. I am sorry다. 됐습니까? 자, 요게 나는 미안하다 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왜 나는 미안하다 라는 뜻이 되느냐? 자, 여기에 sorry의 뜻이 뭐였더라? 단어에서 봤는데 sorry의 뜻은? 미안하다. 그렇죠. 미안하다가 아니에요. 미안한이에요. 자, 그러면 단어마다 종류가 있다 했는데 뭐 미안한, 슬픈, 행복한, 피곤한, 얘들은 다 같은 종류야. 그 다음에 뭐 책상, 공책, 귀신, 바람, 얘들도 같은 종류야. 그 다음에 달리다, 먹다, 공부하다, 놀다, 이런 말도 같은 종류야. 이런 말들을 보고는 하다시라 그래. 왜냐하면 전부 뭐뭐 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보고는 뭐뭐 하다시. 그 다음에 책상, 공책, 귀신, 바람, 이거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전부 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같은 종류인데 뭐라고 한다? 이름씨라 그래. 뭔가의 이름이야 전부. 이거의 이름 뭐지? 책상. 이거 이름 뭐지? 스피커? 마이크. 아, 마이크. 그쵸? 너 이름 뭐지? 혜원. 그렇습니까? 네. 이런 종류는 다 이름씨야. 그리고 미안한, 슬픈, 행복한, 피곤한 이런 말들을 보고는 뭐라고 한다? 어떤 씨. 오, 기억하고 있네. 어떤 씨라 그래. 그러면 만약에 자, 이 녀석을 보고는 그러면 자, sorry는 미안하다가 아닌데 I am sorry의 뜻은 I의 뜻이 나는 내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am sorry의 뜻이 미안하다가 된 거야. 자, 얘가 없으면 나는 미안한 이런 뜻이 됐고 얘가 있으니까 나는 미안하다가 된 거야. 자, 얘를 보고 종류는 얘도 있지만 얘도 있고 얘도 있었고 얘들을 보고 원래 모습이 뭐라서? 비동사. 그쵸. B라서 그래서 뭐란다? 비동사라고 한대. M이자 비동사고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 이다와? 있다. 오우, 잘 기억하네. 여기서는 이 뜻이야. 이 뜻. 비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동사 뒤에 무슨 씨가 오면 어떤 씨가 오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도움을 줘. 그러니까 얘네만 있으면 미안한인데 이렇게 합치니까 어떤 미안한, 어떻다 미안하다.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나는 슬프다는 뭘까? I'm sad. I am sad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습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I'm happy.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전부 am이라는 비동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녀는 슬프다. 뭐 그녀는 행복하다 해볼까? 그녀는 행복하다는 she. 여기에 비동사가 필요하겠지. 그거는 행복하다고 해야 되니까 해피가 오겠지. 그럼 여기 올 말은 뭐겠다? Is. She는 is랑 쓰니까 she is, she am, she are 중에 she is happy. 그러면 그녀는 행복하다. 그럼 그녀가 미안해한다는 뭘까? She is 어떤 sorry. She is sorry 하면 그녀가 미안해한다가 되겠지.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니까 뭐 아, 괜찮다 아니면 안 괜찮다 이런 대답을 해줘야 되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 It's okay. It's okay. It's okay. 자,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it is okay의 뜻이 이렇게 해서 it의 뜻이 그것은 is okay가
괜찮다야. 그럼 오케이의 뜻은 뭘까? 아, 뜻이 괜찮은이겠지. 괜찮은 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씨야?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 또? 어떤 씨인데 앞에 뭐 있어? 비동사 있죠? It은 함께 쓰는 비동사가 am, is, are 중에 it is야. 그러니까 어떤 괜찮은 합치니까 괜찮다. 어떤 씨 앞에 비동사는 어떤을 어떻다에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또 사과할 것 같은데? 아, 아니네. Are you okay? Are you okay? 내가 이제 친구 발을 실수로 밟고 Are you okay? 됐습니까? Are you okay? 자, 방금 봤는데 okay의 뜻이 뭐였더라? 괜찮은. 그렇죠. 괜찮은. 아이고야? 괜찮은. 그러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자, Are you okay 말고 You are okay는 무슨 뜻일까? 너는 You are okay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You are okay 들어요. 아, You are okay 묻는 느낌 들어요? 그럼 Are you okay? 이건 어때? 응? You are okay 묻는 느낌이 안 듭니다. Are you okay? 묻는 느낌 듭니다. 그러니까 You are okay의 뜻은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이런 뜻이지. 누가 다 누가? 네가 어떻다? 괜찮다. 넌 괜찮다. You're okay. 넌 괜찮다. You're okay. 됐습니까? 근데 너는 괜찮니? 하고 싶으니까 Are you okay? Are you okay?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괜찮냐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Yes, I am. Yes, I am. Okay. 아이고 왜 이렇게 바쁘노.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었더라?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잖아. 네. 그쵸? 너 괜찮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괜찮으니까 뭐라 그래? Yes, I am. 네, 그래 다음에 그러면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냐? 앞에서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고 이게 너는 괜찮니? 라고 물어봤는데 Yes, I am 했으니까 그래 누구는? 나는 어떻다? 괜찮은 이릅니까? 괜찮다 이릅니까? 어떤 이릅니까? 어떻다 합니까? 어떻다 해야 되니까 예, 오케이의 뜻은 괜찮은인데 합쳐서 괜찮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 한참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 괜찮은 것 같아. No, I'm not. No, I'm not. No, I'm not. Okay. 아니, 나는 그럼 I'm not okay의 뜻은 나는 괜찮지 않다란 뜻이고 그러면 뭐뭐 하지 않다란 말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Not은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됐는 거죠. 얘가 없어진 거 한번 읽어볼까? No, I'm... 얘는 읽지 말고 I'm okay. I'm okay는 무슨 뜻이었어? Okay. 나는 괜찮다였죠. 그쵸? 괜찮지 않다라고 하려니까 I'm not okay.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